네, 같이 아빠는 왜 시작? 아빠는 왜 공부하란 말 안 했어? 둘째가 아빠는 왜 우리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어? 라고 묻는다.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던 게 이상했나 봅니다. 학교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온통 폭력적인 경쟁 이야기인 분인데 엄마 아빠만이라도 하나는 신터가 되어줘야지 싶었어. 그런다고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. 고1 때부터 인간은 성적표도 안 봤잖아. 아이의 표정이 그윽했습니다. 하긴 교사하면서도 빈말이라도 학생들에게 공부해라는 말 안 했습니다. 나의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인 거예요. 태어날 때 경쟁을 삼억대 일이었죠. 같이 주세요. 시작. 태어날 때 경쟁률 3억대 1이었죠. 강사 1등, 전교 1등, 부러울 건 없어요.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이죠. 한 시간 즐겨하면 나도 최고 전문가. 즐겨하는 1만 시간을 올라오는 한 분야에 즐겨하는 최고 전문가. 저는 외대 출신이거든요.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래, 선생님 외진대 나왔어? 외진대 나와도 이렇게 잘 나가잖아. 왜? 1만 시간 선생님이 즐겨하는 걸 했더니 그러네. 돈이라고 쫓아가면 도망가대. 근데 열심히 뭔가 즐겨서 하면 돈이 쫓아와 귀찮을 정도로.